우리 이제 식구 보니까 I hate when people spit in the street. 자, 이건 바로 챙기시죠. 뭐예요? 길거리에 침 뱉는 거 그거 싫어. Me too. It's 라고 있어요. 일단 A에 부르들 뭐다 뭐 잔인한 이런 뜻 가지고 있고 B번에 Ravish. Ravish 이건 뭐죠? 후한 뭐 낭비하는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거 낭비하는 하면은 이제 느낌이 좀 얘는 그 네거티브한 거고요. 이거는 그 파지티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파지티브한 걸로 내용 동의어를 챙기면 이건 제네러스가 돼요. 네, 래비시에 대한 동의어가 제네러스. 혹은 다른 쪽으로는 프로디걸 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squ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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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비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orbid. morbid 같은 경우는 이건 그 병적인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병적인 혹은 뭐 소름 끼치는 이런 어휘 챙기고 있고 이거에 대한 명사 형태도 챙기세요. 이거는 morbidity 이렇게 합니다. morbidity. 그래서 morbidity 하면 이거 이제 우리 소위 이제 불건전하다고 하죠. 이게 이제 불건전 이런 뜻이에요. morbidity 불건전. 오케이. 그 다음에 D번에 repulsive. 얘는 불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쾌한 혹은 혐오스러운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얘가 지금 형용사 형태니까 원래 동사 형태 챙겨봐야겠죠. 동사 형태는 당연히 repulse가 되겠네요. repulse.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불쾌한 혐오스러운인데 리펄스는 뜻이 살짝 달라서 이거는 격퇴하다 물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싫은 거 어떻게 해요? 막 팔이나 목이 온다 나한테 어떻게 해요? 야, 막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불쾌한 혐오스러운 형용사 뜻이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격퇴하다 물리치다 나왔고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거를 원래적인 거를 좀 또 챙기면 repel이라는 원단어를 좀 챙기세요. 자, 여기서 이게 다 확장된 거거든요. repel. repel은 뭐냐? 그 re는 back 이 뜻이고 pel은 drive거든요. 뒤로 운전해 가는 거다. 그 뭔 소리냐? 이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쫓아버리다 이런 뜻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리펠이랑 리펄스는 동의어입니까? 거의 동의어 개념이에요. 네, 리펠하고 리펄스는 쫓아버리다, 격퇴하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 리펠에서 쭉 나온 건데 이 펠이 드라이브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챙겨주시면 이것저것 이제 써먹기가 편하실 거예요. 뭐 익스펠 있죠. EX 아웃이니까 이게 바깥으로 운전해 가니까 이거보다 내쫓자 이렇게 확인되는 거고 또 임펠. 임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임 안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뭐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그럼 뭐가 됐어? It's brutal, rubbish, morbid, repulsive. 답은 D죠?